아니 왜 서귀포가 아니라 갑으로 가셨냐 그 얘기들도 좀 많이 물어보대요. 거기 또 쟁쟁한 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쟁쟁합니까? 아닙니까? 그런 전략공천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예. 분명히 그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 이게. 제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두 분 다 일단 본선 나가기 전에 당내 공천이 문제입니다. 공천부터 먼저 통과를 해야 국회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조금 더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 두 분이 최근 성명을 하나씩 발표하셨거든요. SNS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 경선, 공정한 경선을 갖다 두 분 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두 분 다 그 경선에 대한 조금 그 걱정이 있으시다는 의미 같아서 두 분이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신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80석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선거 때 촛불 민심을 받아 안은 것이죠. 그러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서 당선됐으면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계획 과제들을 좀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까지 폭정이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투쟁의 메시지도 보내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예. 구조적으로 보면 현역 중심의 정당 공천 구조예요. 현역 중심.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인데 예. 권리당원 명부가 현역 의원, 현역 지역위원장만 이제 접근 가능합니다. 예. 예. 도전자에겐 접근 가능하지가 않고요. 애초에 출발점이 같지 않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내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깜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우리 지방 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을 공천 줄 때는 그 평가 기준 윤리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 예. 국회의원들만 윤리 기준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현역권들을 평가하는데요. 평가해서 하위 몇 프로를 걸러내는데 평가는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양반을 뽑아서 보냈는데 예.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경쟁자들이 올바른 그 권리당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예, 예. 현역권들이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데 꽉 쥐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할 건 안 하고 자기 것만 쥐어 있는 형국이죠. 또 그리고 아까 뭐 플랜카드 나왔는데 예, 예. 저는 그 몇억 몇십억 그거 했다고 해서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대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예? 제주도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 많은 예.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절충 매우 중요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산 절충을 뛰어넘는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도하고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예. 몇십억 한 걸 가지고 그 비싼 현수막을 지었고 쫙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수막 거는 것도 이제 지역위원장들만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저번에 걸긴 했던데. 네, 저 같은 경우 딱 걸었다가 예. 옥외관공물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예. 금방 내렸거든요. 아 명절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예. 6시간 만에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현역인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도 엄밀히 따지면 옥외관공물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무데나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공정하지가 못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역이면서 한 10m 앞에서 뛰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저는 예, 해내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분명히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것은 맞다. 그리고 예. 만약에 국회 들어가시면 그 부분 고치시겠네요? 저는 고치겠습니다. 예.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은 이제 경선 관련해서 지금 뭐 혁신위 활동도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경영 의원님께서 공정한 경선 얘기하신 거는
그리고 아까 전략공천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한 세 번 반복을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선에서 떨어져 봤잖아요. 예. 도의원이지만. 근데 이게 정말로 그 당협위원장이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협위원장이 도의원 선거에서는 340명이 책임대응원 100% 선거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원래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그 상대방이 그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접근 권한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일주일 전에 명부를 받는데 그 명부가 이름도 없는 그 안심번호로 받거든요. 당시에도 문제 제기는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받으면 이게 예. 누군지 심지어는 이게 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인 전화번호인지도 몰라요. 통화를 해놓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아, 예. 아 형님이세요 이런 상황이 오는 아, 그래요? 예, 그렇게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하면 예, 예. 예, 거기다 불안하니까 이제 가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공정한 경선이 아니고 공정한 경선을 가장한 불공정한 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도의원 때도 도의원 선거 때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가요? 국회의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예. 이것은 전략공천으로 가거나 공정한 경선을 가정한 허위 그 거짓의 어떤 그 경선이 되게 되면 이것은 예. 결과는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 지역구를 버리는 거와 같다고 봐야 되고 강서구청장이 왜 졌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 전략공천을 하는 바람에 예, 예. 같이 돕기로 했던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던 아, 이분이 예, 예. 아예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전부 예, 예. 빼버리고 강원도에 놀러가서 지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구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략공천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선거를 이길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로 밑에서 올라오는 민심에 예, 예. 의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1번지라고 할 만큼 도민들의 의식 순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결과에 반영할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저는 어쨌든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만큼만은 분명히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12월 달에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분명히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는 또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또 어떤 뭐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상대방이 누구죠?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민의힘 서귀포 지역에 전략공천 얘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이미 이제 낙점받은 사람이 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입당하신 분께서 또 중앙당을 거쳐서 입당식을 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용종 의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4년 동안 예. 한번 이겨보지 못한 그 지역구 국민의힘이 예, 예.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에 예. 맞닥뜨리는 것이고요. 제가 또 중앙 인사하고 여러 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예. 이번 서귀포 지역에는 무조건 경선으로 간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고 예, 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중앙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 부분에 더 말을 안 하죠. 정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노출시키지는 않죠. 시간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지난번에는 전략공천 지역이었었어요. 아 그때는 당 차원에서 예. 중진 의원 불출마 지역구인 경우 전략공천으로 한다. 이게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전략공천 현역 의원이 재출마하는 지역구인 경우에 전략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그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아니 왜 서귀포가 아니라 갑으로 가셨냐. 그 얘기들도 좀 많이 물어보대요. 거기 또 쟁쟁한 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쟁쟁합니까? 아닙니까? 제가 실은 대장읍 출신이죠. 예. 대장읍 출신인데 지금까지 생활 자체가 서부권역이었어요.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자체가
서부 지역에 갑 지역에서 했었죠. 이 정실에 살았었고요. 연동에 살았었고요. 지금 학위에 살고 있고. 아, 생활권은. 네. 아. 그리고 애월에 곽지에도 7년간 살았었고. 저희 또 아버님이 한림에서 20년 넘게 살고 집도 있어요, 거기. 아, 예, 예. 그리고 뭐 제주도가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이제 1시간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 어떤 일을 어떤 각오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원희룡 지사 서울 출마 해서 안 되죠, 그러면. 예? 원희룡 지사요?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을 출마. 이제는 어쨌든 예, 예. 그 물론 고향이 중요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아, 예. 누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갑에 아까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자체가 갑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갑이 제주도의 예. 정치 1번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여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 귀에는 쟁쟁합니까 소리만 계속 좀 맴돌아가지고. 근데 그만큼 뭐 자신감 있으시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뭐, 걸로. 글쎄,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겸손한 평가입니다. 예, 예. 예. 아니, 서귀포 같은 경우도 왜 예. 실패했느냐, 왜 24년 동안 패배했느냐를 잘 분석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 있던 생활 정치 기반이 된 사람. 예, 예. 늘 지역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같이 피땀 흘리면서 그 지역을 알아온 사람이 그 지역을 맡았을 때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순간에 그쪽에 와서 제주도 서귀포 정서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받들어 달라라고 해서는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전략공천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예. 분명히 그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역할을 예, 예. 충분히 나는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경험을 얘기를 예. 하면요. 네네. 과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실은 제가 서귀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예. 상대 후보가 경선 준비를 안 했었어요. 그랬나요? 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전략공천을 줬어요. 근데 그때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예. 문 대리님하고 현역 의원하고 차이는 5% 이내였어요. 근데 우리 지사님하고 김은암 그 당시 의원님하고 차이는 뭐 15% 이상 차이 났어요. 근데 예. 을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예, 예. 서귀포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제가 재심 신청을 하죠. 예, 예. 전국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0여 개 지역구에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예. 딱 두 군데가 통과돼요. 그중에 서귀포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귀포의 지역구인 경우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시오. 이게 재심의 주문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고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안건 자체를 다루질 않아버려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뭐냐면 출마도 명분, 불출마도 명분인데 예.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다루고 안 되면 불출마해도 되는데 예, 예. 이게 아 제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아니 재심이 소위 통과되고 전체위 통과되고 그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덮어버린 것이죠. 예, 예. 불출마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젊었었고, 아닌 것은 10년도 넘었지만, 예,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출마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니, 네. 난 지금 이경영 의원이 도와주시려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권인홍 보잖아요, 지금. 이게 복선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 예. 차라리 그 배수의지를 먼저 좀 칠 필요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풍향계가 불과 지금 11월이지만 12월 한 달 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저는 오리라고 확신하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과거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한 그 공천 방식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대패할 수 있다. 대패하게 예.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용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확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좋은 저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대로 안 가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네. 예. 아 이거 이거